할렐루야. 오늘 귀하고 복된 예배의 자리에 오신 우리 청년들, 영상으로 우리 함께하는 청년들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이 시간 이 예배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기뻐 보시며 우리를 축복의 자리로, 하나님의 그 선물의 자리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의 일꾼의 승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거고요. 저는 부제목을 또 한번 정해봤습니다. 따로 부제목을 하나 정해봤는데 어떻게 정했냐면 오늘 나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부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는 작년 2020년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코로나라는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은 2020년을 지나서 지금 2021년까지 여전히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어려움이 언제까지 계속될지는 아무도 예측을 하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한편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설교를 통해서 한편의 영상을 알게 되었는데 이 영상을 우연히 제가 SNS를 하면서 동시에 똑같은 영상을 본 기억이 나서 이 말씀과 제가 오늘 전하고자 하는 말씀과 잘 맞는 것 같아서 영상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우리 영상을 짧게 한편 보시고 제가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2020년의 지옥. 암흑의 제왕은 반복되는 일상에 지루했는데 드디어 소개팅 매칭에 성공합니다. 그리고 현장에 나온 것은 아리따운 여성 2020. Please call me 2020. So where are you from? Hell. Me too. 알고 보니 지옥 동네 주민이었던 둘은 코로나 때문에 망한 인간계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냅니다. 도둑질도 하고 예배도 도전해보고 그렇게 11개월이 흘렀는데 I just don't want this year to end. Who would? 서로에 대한 만족도는 굉장히 높았습니다. Oh, I've dated much worse guys than him. Much worse. I mean, at least he's famous. Most years I've dated are a little, I don't know, straightforward, but nothing truly soul-crushing about them. 완벽한 짝을 만나게 해준 소개팅 앱이 나오기 전까지 모쏠이었던 사탄은 몇천 년의 세월 동안 뭘 하고 지냈던 것일까요? A perfect match. 네, 위의 영상은 외국의 한 소개팅 어플의 광고 영상입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셨습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아, 저 소개팅 어플 정말 좋구나, 한번 사용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혹시 드셨습니까? 사탕과 같은 저런 외모에서도 저렇게 아리따운 여성을 만날 수 있구나라는 기대감이 혹시 젖어 계신 분 안 계시죠? 물론 이 영상은 100% 허구로 제작된 영상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작년 한 해가 얼마나 어려웠는지를 우리가 돌아보게끔 하는 영상이죠. 영상에서는 2020년은 사탄과 사랑에 빠져 모든 것이 멈춰있는 그런 세상 속에서 지옥과 같은 세상으로 변해가고 있다고 그런 배경으로 영상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야기하죠. 서로가 2020년과 사탄이 서로 너무나 마음에 들어하고 만족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한 광고 영상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그저 가볍게만 이 영상을 넘길 수는 없었습니다. 맞아, 정말 그랬지. 작년 한 해 우리가 준비도 안 된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맞이해서 정말 많이 어려웠지. 지옥과 똑같은 그런 순간들이 있었지 하며 저 영상에 공감하거나 저 영상을 동의할 수도 저는 없었습니다. 물론 현실은 쉽지 않았습니다. 각자가 각기 다른 삶 속에서 각자의 방법대로 어려운 시기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언제 또 새로운 어려움들이 닥쳐서 우리를 막아설지, 우리를 흔들지, 힘들게 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우리 속에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아니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넘쳐났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잊고 살았던 것뿐입니다.
소망의 복음의 능력은 지금도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저 영상은 비록 광고 영상에 불과했지만 저는 저 내용에 조금도 동의할 수도 공감할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오늘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청년들, 현장에서 예배하는 청년들, 이 영상 공감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저는 오늘 말씀의 부제목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선물이라고 한번 정해봤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지내고 있는 가운데 상황이 바뀌지도 않았고요. 조금이나마 나아진 것도 사실 없습니다. 쉽지 않은 시간을 걸어가고 있는 나에게 오늘 나에게 배달된 선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그 선물을 받아서 여러분 선물 받을 때 기분 어떠십니까? 막 설레이잖아요. 그 선물을 받아서 선물을 뜯어서 그 선물에 있는 내용을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린도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편지의 내용이 고린도후서입니다. 이 당시 사도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의 침투에서 거짓 가르침,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그 거짓 사도들, 선생들 때문에 교회 안에 분열과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 세운 그 사람들로 하여금 사도 바울이 어떤 위기에 처해 있습니까? 사도 바울 본인의 사도성을 의심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가 혼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갈등과 분열 속에서 생명의 복음이,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 생명의 복음이 거짓 복음이라고 의심받고 있는 상황이 지금 오늘 성경에 나오는 배경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 자신이 내가 복음을 위해서 어떠한 어려움들과 어떠한 고난들을 다 견뎌냈는지, 그리고 그 복음을 들고 내가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사명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서 나갔는지 사도 바울은 이어서 이야기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무슨 일이든 아무에게도 거리낌이 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는 우리의 섬기는 일이 비난을 받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들로 추천하려고 애씁니다. 우리는 많은 인내와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매맞음과 감옥에 갇히는 것과 난동과 수고와 자지 못함과 배고픔 가운데 하나님의 일꾼들로 지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의 본인의 배경과 본인의 갖고 있는 것들로 사도 바울은 충분히 성경에 나와 있는 것과 반대되는 인생을 살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좋은 집안 배경도 있었고요. 학벌도 그렇고 신분도 그렇고 좋은 배움을 할 수 있는 그 터전까지 사도 바울은 남부러울 것이 없는 인생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여서 그의 삶이 180도 바뀌는 삶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도 그를 복음과 조금도 떼어놓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자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복음을 위해서 수없이 인내하며, 오늘 성경에 보면 인내하며 환난당하고 궁핍하고 곤란한 일도 겪고 매맞는 일도 여러분 다반사였고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잠도 쉽게 제대로 자지 못하고 먹지도 못해서 날마다 배고픈 생활을 했던 자입니다. 그런 일들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선포된 그 복음 앞에서 몸부림치려고, 몸부림치며 자신 때문에 그 복음이 조금도 약화되는 것을, 약화되질까 되지 않을까 하며 몸부림치는 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우리 방금 읽었던 3절, 4절 말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시작. 우리는 무슨 일이든 아무에게도 거리낌이 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는 우리의 섬기는 일이 비난을 받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들로 추천하려고 애씁니다. 우리는 많은 인내와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아멘. 사도 바울은 앞장인 그 5장 후반부에 보면 하나님의 직분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의 그 삶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들은 어려움과 갈등 앞에서 그 어려움을 증폭시키고 갈등을 증폭시키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어려움이 오면 그 나 때문에 어려움이 완충되고 그리고 갈등을
해소시키는 정체성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과 화목해 되고 세상에서 화목해 되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됨을 5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 이야기하는 무슨 일이든 아무에게도 거리낌이 되지 않으려고 했다라는 것은 화목해 하신 그 직책에 방해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화목해 하시는 직분을 주셨고 그 자리로 나를 부르셨는데 나 때문에 그 화목해 하는 것들이 방해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누구에게도 거리끼는 일을 하지 않았다고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 이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자신이 예수 십자가의 그 생명의 복음에 걸림돌이 되기 싫었기 때문에 모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일꾼으로서 복음을 지키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화목해 하신 직분을 부여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그리고 세상 속에서 거리낌 없는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날마다 삶을 통해서 몸부림쳐야 합니다.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화평이 방해되거나 그리고 내 삶이 복음 앞에 장벽을 세워서 복음을 약화시키는 일이 없을 수 있도록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그 복음을 붙잡고 몸부림쳐야 되는 삶을 우리 청년들은 살아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살아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복음을 위해 몸부림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6절 7절 말씀을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한 우리는 순결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친절함과 성령과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합니다. 또 우리는 오른손과 왼손에 의의 무기를 들고. 아멘.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은 그에게 주어진 모든 사명의 자리 앞에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 나아가는 일이 없었습니다. 고대 로마의 그 전쟁에서는 반드시 양손에 무기가 주어져야만 전장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이 생겼다고 합니다. 한 손에는 방패를 들어야 되고요. 다른 한 손에는 검으로 세팅되어야만 반드시 전쟁에 나갈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그 검인 말씀을 가지고 모든 사명의 자리를 내가 감당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말씀과 성령이 없이 사명의 자리에 내가 서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실패로 갈 확률이 높습니다. 반드시 말씀과 성령으로 사명의 자리를 지키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리를 지키며 여러분 나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그 능력 사명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여러분 무장되지 않고는 영적인 싸움 자체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사도 바울은 복음 앞에 자신의 태도를 이렇게 분명히 할 수 있었을까요? 자신이 세운 사람들에게 사도성을 의심받고 있고 그리고 생명의 복음까지도 의심받는 그런 낙심뿐인 상황 속에서 무엇이 이토록 사도 바울을 확신에 차게 한 것일까요? 우리 말씀을 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우리가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십시오. 말씀하기를 내가 은혜 베풀 만한 때에 내 말을 들었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그에게 부어진 그 은혜의 가치를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에게 부어진 그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 그리고 그 은혜의 가치가 그 무게와 부피와 그 깊이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사도 바울은 그 가치를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헛되이 받지 말아야 할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은혜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금 온전히 회복되는 그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는 어떤 은혜입니까? 죄의 장벽 때문에 하나님께 내가 나아가고 싶어도 나아갈 수 없고 영영 죽을 수밖에 없고 소망 자체가 없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생명의 그 죄의 장벽이 허물어진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다시금 하나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과 화목해 된 여러분 그 은혜, 그 은혜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바로 바울,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을 때 전적으로 받는 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은혜가 나에게 주어져도 내가 그 은혜의 가치를 모르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헛되이 받지 말아야 될 그 은혜가 바로 그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그 은혜의 가치를 아는 사도 바울은 확신하면서 이어서 계속 이야기를 해나갑니다. 2절 후반부에 보면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지금은 은혜 받을 때고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 라고 선포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적기이다 라고 사도 바울 그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이 바로 구원의 날입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거짓된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교회가 분열되고 시끄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이 여러분 은혜 받을 최고의 때입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지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복음 때문에 많은 복음 때문에 인한 어려움도 겪어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 받을 최고의 타이밍이며 구원의 날이라고 사도 바울은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작년 안에 갑작스럽게 닥친 그 코로나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아까도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아직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자연스럽게 우리 속에 거하고 있던 은혜의 가치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 속에 어떠한 마음도 있습니까? 두려운 마음도 있습니다. 무엇이 두렵습니까? 다시 예전같이 돌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해보셨나요? 각자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사람들이 가득 모여찬 곳에서 우리 작년에 홀리파이어 캠프만 생각해도 그 많은 인원들이 함께 모여서 마스크 없이 뛰며 찬양하고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껴안기도 하고 함께 기도해주는 그런 은혜의 자리 앞으로 또 올 수 있을까라는 그런 두려운 마음을 아마 다 한 번씩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다시 모여서 예배할 수 있을까? 다시 모여서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까? 삶에서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여전히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하지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어렵다고 하지만 많은 것이 변했지만 인간적인 시각으로 봤을 땐 분명히 좋지 않은 상황이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이 바로 최고의 은혜 받을 타이밍이라는 것입니다. 많이 어렵지만 지금이 바로 최고의 구원의 날, 그 타이밍이 바로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이 확신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받았고 누리는 그 은혜의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그리고 은혜의 그 가치를 알고 있기에 그 은혜가 절대로 헛되이 사라져서는 안 될 것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 은혜를 어떻게 하고자 노력했습니까? 지키고자 노력했고 지키고자 몸부림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은혜 받을, 다시금 구원을 받을 그 최고의 타이밍이 언제라고 얘기합니까? 지금이라고, 오늘이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분열과 갈등으로 어렵습니다. 모두가 손가락질하고 거짓 사도라고 사도 바울을 깎아내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이 은혜 받을 최고의 타이밍입니다. 은혜를 누릴 최고의 타이밍입니다 라고 그는 확신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는 그렇게 엄청난 고난 속에서도 먹지도 못하고 잠도 제대로 잘 수 없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복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 앞에 올바른 태도로서 하나님의 그 사명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귀하게 감당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은 어려운 시기지만 여러분 지금입니다.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사실 많이 부담스러운 사람도 있겠지만 이전과 같은 은혜가 또 가능할까라는 의심의 마음도 여러분 들지만 여러분 오늘입니다. 지금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의 자리로 그리고 영상 그 앞에 자리로 나를 부르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고요? 바로 오늘이기 때문에, 지금이기 때문에, 지금이 은혜의 때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기 때문에 오늘 나를 이 예배의 자리로, 이 영상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구원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께 내가 온전히 나아감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온전한 예배를 받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모두가 이젠 쉽지 않아라고 이야기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이 가장 최고의 은혜 받을, 구원 받을 타이밍임을 알고 나아가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찾으시고 바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그렇게 바라고 찾는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삶 속에서 최고의 선물을 허락하십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때임을, 구원을 얻을 때임을 아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어렵지만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복음 앞에 올바른 태도로서 내가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사명의 자리를 지키며 반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6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6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광과 모욕, 비난과 칭찬을 동시에 겪으며 일합니다. 우리는 속이는 사람 같으나 진실하고, 무명한 사람 같으나 유명하고, 죽은 사람 같으나 보십시오 살아 있습니다. 우리가 징벌을 받은 사람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아멘.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면 어떠한 반복되는 표현이 한 가지 있는데, 그 표현이 무엇이냐면 무엇무엇 같으나 무엇무엇 한 사람입니다 라는 표현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어떤 표현이냐면 역설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이, 이 역설의 표현이 담긴 삶, 역설의 삶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아이덴티티인 역설의 삶,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인 것입니다. 역설의 삶은 하나님의 축복 자체이며 하나님의 선물 자체입니다. 인간의 눈으로는 없는 것 같으나 사실은 모든 것을 가진 삶입니다. 눈앞에 나에게 펼쳐진 환경은 죽을 것 같은 환경이고 부정적인 환경이고 안 될 것 같은 그런 환경이지만, 모든 것을 가졌으며 죽지 않고 여전히 앞으로도 계속해서 살아낼 수 있는 삶인 것입니다. 아무리 정신을 차려봐도 내 삶에 근심만 가득한 삶인 것 같지만 신기하게 내 속에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되어지는 일은 하나도 없지만, 점점점 안 되고 있지만 내 안에 사람들로 줄 수 없는, 돈으로 줄 수 없는, 세상의 만족으로 줄 수 없는 그 기쁨이 내 안에서 계속 샘솟아 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인 역설의 삶인 것입니다. 이 역설의 삶은 지금이 은혜의 때이고 구원의 때임을, 그때가 지금임을 알아서 어떻게든 복음을 내가 지키고, 혹시나 나 때문에 복음이 약화되지 않을까 내가 삶 속에서 계속 몸부림치면서 올바른 사명의 자리를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 바로 이 역설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삶을 늘 소망해야 합니다.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과는 다른 삶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삶과는 180도 다른 삶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때문에, 그 복음 때문에 그의 삶이 180도 달라졌듯이, 이것은 예수님을 아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선물이며 삶인 것입니다. 다 끝난 것 같지만 여러분,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것 같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주위를 둘러봐도 어려운 일들만 가득한 것 같지만 내 속에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계속 샘솟는 것, 이 역설의 삶, 복음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더 잘 될 것이고요, 더 좋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기쁨이 더 넘쳐날 겁니다. 뭐 때문에요? 복음 때문에요. 내가 지켰던 복음 때문에, 오늘임을 알고 내가 붙잡았던 그 은혜와 복음 때문에 죽을 것 같지만 나는 여전히 살아있을 것이고,
더 살아날 것입니다. 지금보다 더 살아날 것입니다. 서두의 영상을 봤듯이 사탄과 2020년이 사랑에 빠져서 2020년이 지옥과도 같은 삶, 혹시 그 자막 보셨나요? 같은 지역, 지옥의 동네 주민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을, 지옥 같은 삶이라고 세상에서는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그 복음을 붙잡고 그 복음의 은혜를 알고 그 때를 알고 하나님의 주신 그 선물을 붙잡고 역설의 삶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에겐 이 어려움이 어려움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축복의 통로로 다가올 줄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 삶을 꿈꿔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무언가 나의 내 손에 주어지는 선물만을 바라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어려운 것 같으나 어렵지 않은, 모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삶 같으나 모든 것이 나에게 있는 그 삶, 역설의 삶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 선물 다른 때도 아니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십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받아보시겠습니까? 그 선물의 포장을 한번 뜯어보시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하며 기도로 나아가실 때 그 선물을 누릴 수 있는 그 마음 우리에게 허락해달라고 성령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 나의 참 소망이라는 찬양을 함께 찬양하고 우리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실 때 하나님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 여전히 힘든 상황 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된 줄 믿습니다. 계속되는 것을 넘어서서 여전히 우리 삶에서 역사하시고 넘쳐나는 줄 믿습니다. 주님 그 은혜의 때가 지금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날이 오늘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복음을 더욱 붙잡게 하여 주시고 그 복음을 위해서 사명의 자리를 지키며 올바른 태도로 나아가는 우리들의 살림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의 한 분의 주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확신하며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무엇인가?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잘 되어야 하는 사명이 있다라는 걸 믿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에요. 여전히 정말 배신하고, 베드로만 배신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때론 일상 사소한 걸지라도 주님을 부인하는 그런 모습들, 그런 합리화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럼에도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럼에도 너는 내 아들이다, 넌 그럴지라도 난 너를 귀하게 여긴다, 지금 내가 다시 한번 너를 위해 죽는다면 난 또 죽을 수 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세요. 참 믿음은 무엇인가? 그 약속을 믿는 거야. 예수님 때문이구나. 바울에게 이 믿음이 너무나 분명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들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낼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안에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크게 보여요. 이 말은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면 하나님이 작게 보이고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죄인이어서 그냥 그 본능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위대하신 하나님 찬양했지만 진짜 위대하시다면 무리를 걸을 수 있어요. 무리를 걸을 수 있어요. 베드로가 걸었다니까, 예수님 보면서 파도 보니까 빠져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딱 이 원리예요. 코로나 풍랑 그것만 보면 그것으로 벌어진 많은 세상이 바뀌고 내 삶도 바뀌고 회사도 바뀌고 관계도 바뀌고 많은 변화들이 있지만 그 안에서 살아가는 방법은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오직 소망 대신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복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 믿음 가지고 과감하게 물리를 걷는 거예요. 과감하게 물리를 어떻게 걷습니까? 베드로 기질이니까 그런 고백을 한 거예요. 진짜 주님이라면, 유령이 아니라 주님이라면 무리로 걸어오라고 한번 얘기해보세요. 걸어오라. 진짜로요? 진짜 발을 내딛었어. 진짜 무모하죠. 그런데 아파지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의 삶의 환난 가운데, 어려운 시대 가운데, 심지어 핍박이 일어날지라도 이 믿음이 있어야 사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어야 오늘 찬양한 것처럼 주님 위대하십니다, 예수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라는 말이 진짜가 되는 거예요. 예배할 때 그 고백만이 아니라 진짜 삶으로도 그런 결단, 그런 시도, 그런 몸부림, 그런 움직임, 그런 방향성, 그런 믿음의 실체가 진짜일 때 우리 인생의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성이 드러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주님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예수님 때문에 무리를 걸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제대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습, 나의 과거에 매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예수님의 십자가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주신 사냥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 번에 기도합니다. 주여, 모든 일이 위해 뛰어나, 모든 일을 위해 뛰어나시네. 감사하게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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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정말 더 축복받기 원하세요? 아, 저 사람의 인생은 저 가정은 진짜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이게 너무나 분명한 그런 삶을 살고 싶으세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다른 뭐 성경에 그런 많은 원리가 있지만 그냥 제 삶을 돌아볼 때 저는 그냥 다른 거 없어요. 제 삶을 주님께 드려서 목사 된 거예요. 목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그냥 은혜 받으니까 정말 이런 주님이라면 내 인생을 던지는 게 맞다. 여러분, 큰 호수에 돌 하나 던진다고 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런 저예요. 그럴지라도 제가 저 한 명이 제 목숨 주님의 영광에 드린다고 세상이 막 뭐 그렇지 않아요. 그럴지라도 한 번의 파도, 그것을 위해서라도 제 인생을 주님의 영광 위에 그 파동 때문에 퐁당하면서 물결치는 그 한 번이라면, 그게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라면 그래도 좋습니다 하고 제 인생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책임지시는 거예요. 이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라는 믿음인 거예요. 계속 우리 청년들 이거 씨름하고 계시죠? 괜찮아요. 네. 씨름하세요. 다 타이밍이 있는 거예요. 누군 20대, 누구는 30대, 누군 40대, 누군 50대일 수도 있죠. 중요한 거는 그냥 다 던지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세요. 여러분 삶으로 꼭 이것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 교통하신 그 은혜가 오늘도 십자가 앞에서 나의 인생을 드리며 나의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임을 깨닫고 더 드릴 것이 무엇인가 고민하며 그렇게 예배하기로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모든 청년들 위해 은혜 받을 때 오늘 예배하기로 결정하고 한 주간 더 기도하고 더 말씀 보기로 결단한 그 믿음 위에 희주 공동체의 모든 지체들의 삶 위에 그 사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